서울의 최강 기업을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안으로 들어가니 널찍한 공간에 자리 잡은 커다란 기기. 담당자가 열심히 무언가를 세팅 중인 듯한데 과연 오늘은 어떤 기술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셨어요? 아, 네. 저희가 개발한 여과 집진기 파일럿 머신 테스트 중입니다. 여과 집진기요? 그게 뭐예요? 여과 집진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그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분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진들을 잡아내는 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력발전소부터 석유화학, 식품제조, 그리고 2차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 공정에 필수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 집진기인데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먼지 배출 방지 시설 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생산자들의 건강은 물론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술. 최강기업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20여 년 넘게 다양한 집진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바로 보여주겠다는 담당자. 여과 장비에 두 개의 필터백을 세팅했는데요. 한쪽은 최강기업이 생산했던 일반 필터백이, 한쪽에는 새롭게 개발한 주름 필터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양쪽에 똑같이 분진을 일으킨 뒤 집진기를 작동시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진을 거르느라 양쪽 필터에 먼지가 잔뜩 붙어있는데요. 하지만 주름 필터백의 기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분진이 이렇게 필터백에 붙고 나면 이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탈진을 해주게 됩니다. 필터백의 주름이 자동으로 펴지면서 분진을 털어내는 모습. 순간 붙어있던 먼지가 우수수! 와, 이거 놀라운데요. 주름이 펴져서 먼지를 털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특허까지 낸 그 필터백입니다. 스스로 먼지를 털어내는 필터. 놀라운 개발로 각종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보통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집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이 필터는 다르죠. 필터백의 주름 하나가 많은 장점을 가져왔답니다. 이제 주름이 있기 때문에 여과 면적을 크게 증가시켜서 집진 효율을 증가시켰고요. 또한 이제 탈진을 할 때 이러한 주름이 팽창되기 때문에 탈진 효율 또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탈진이 쉽게 되기 때문에 저압에 공기로도 탈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저압으로 탈진을 하기 때문에 필터백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또한 감소되어서 자연스럽게 필터백 수명이 증가되었고요. 이제 탈진을 할 때 컴프레서 동력비라든지 이제 위에 ID 팬의 동력비 또한 크게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진 시설의 변경 없이 여과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름 필터백의 개발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답니다. 개발 초기 일일이 미싱을 박아서 주름을 잡는 방법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는 생산량 조절 및 그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열심히 봉제 기술자를 찾아다니고 미싱 공장도 구했지만 필터 원단의 두께가 워낙 두껍다 보니 바늘이 부러지기 일쑤. 끝없는 실패가 이어졌답니다. 이후 열중착에 의한 주름 형성 및 미싱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이 재검토되어 오랜 고생 끝에 자체 기술로 제품 기기를 만들다 보니 10년의 시간이 지나 이후 다양한 산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주름형 필터백이 탄생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필터백 개발이 완료되자 다양한 곳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 본격적인 납품을 개시한 이후 시멘트, 제철, 비철금속,
석유화학, 열병합시설, 식품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하였고, 최근에는 2차전지 분야, 군납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상장과 표창이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듯한데요. 최근 우수조달 제품 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우수조달 제품 인증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의 다양한 정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저희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 녹색 소비 확산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 포장을 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사업 전략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답니다. 저탄소 기조와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현재 53기가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 및 연료전환, 2035년에는 28기 운영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는 회사 매출 이익의 35%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요. 화력발전소 폐지로 매출 감소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그때 마침 윈인 아너스를 통해 기존 화력발전소에 의존하던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업 미래 전략의 수립을 도와준다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윈윈 아너스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내 사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와 함께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우수 사례를 선정, 각종 지원과 기념패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기업과 한국동서발전의 협력 사례는 올해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역량 분석 및 진단, 시장 분석, 미래 전략 수립을 도와주는 전문가 미팅을 하였고, 단기 전략으로 토출된 2차 전지 소재 및 장비 분야의 시장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바로 영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에도 납품이 성사됐고, 이후 2차 전지 완제품 기업 등에도 시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한창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필터가 적용되는 곳마다 설계를 달리해야 한답니다. 집진기를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정확한 도면과 그다음에 사양을 적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완료되면 생산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필터를 만드는 원단들입니다.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이제 현장마다 분진의 종류나 뭐 온도와 같은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에 맞춤으로 필터백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도 각 현장에 맞는 원단을 매치하기 위해 원단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실험을 통해 최상의 원단이 선택되면 작업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주름 필터백 생산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들만이 생산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 이 또한 오랜 시간 축적된 최강 기업의 자산입니다. 2000년도 창업 이래 집진 분야에만 전념하며 한 길을 걸어온 최강 기업. 집진 설비의 핵심 소재 생산부터 설비 점검 및 진단, 엔지니어링 및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집진 설비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개발된 제품으로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가 잘 되어 모든 분들의 건강에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그 국가의 그 위상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름 필터백 개발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최강 기업, 한국을 넘어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